네,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알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뭐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지방선거에서 역할하겠다라고 오늘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을 시켜주면 선대위원장을 하고 어떤 지원 유세를 가라면 지원 유세를 가고 이재명 후보님이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뭐든지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여의도에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우리 고문님의 조기 등판, 저는 선대위원장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선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서울도 가고 경기도 가고 지방도 가고 그래갖고 또한번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바람을 일으킨 거. 좋지 않아요? 선대위원장. 이재명 선대위원장. 그래갖고 이재명 후보를 선대위원장에 모셔와갖고 서울, 경기.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에게도 얘기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저 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조정식 의원님이 이재명 고문에게 자신의 지역구 시흥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하라고 권유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지방선거와 또 다른 것일 수 있고 이 재보궐이 올해에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도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라고 했는데 4월 3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경기도 시흥에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선대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뭐 꼴뱅이 싫은 거 우리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재명 선대위원장 그렇고 이재명 우리 상임고문도 기정사실화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뭐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선대위원장 여러분들도 조만간 다시 속상했던 마음 이재명 후보님 전국에서 우리 지방선거 때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또 으쌰으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김용진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죠. 왜 사퇴를 했나 했더니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이재명계가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좀 볼멘 소리 다른 계파들이 나오니까 사실 본인이 사퇴를 하고 김민기 삼선의 김민기 의원이 들어왔는데 김민기 의원은 좀 계파색이 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중요한데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요한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진짜 지키는 길은 그리고 우리가 될 때까지 지지를 하고 반드시 당선시켜야 하는 것은요. 민주당이 온전한 민주당일 때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조금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좀 민주당 수박들 많다 그래갖고 따로 이재명 당 만들어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민주당이 분당되거나 쪼개지는 순간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못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재명 따로 당 차려라, 뭐 최강욱 따로 철원에 나가서 당 차려라 이렇게 하는 순간 절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분당되거나 쪼개지는 순간 우리가 1대1로 싸워야 되는 구도가 2대1, 3대1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키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가 설사 내년 다음 대선에 도전할 때도 야권 단일화라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박
그리고 또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음에 이 사람들 응원하고 싶고 이거 죽이고 싶어도 나가 저기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가 갖고 당 만들어 이런 글들이 가끔 보이길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행히 민주당이 분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죠.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의 야권 단일화 실패, 87 민주화항쟁, 6.25항쟁 이후에 결국은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분당이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2016년 국민의힘의 안철수가 김한길이랑 호남 동교동계를 끌고 나가면서 사실 그때도 굉장히 민주당 충격이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만은 막으려고 얼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경선에서 좋은 후보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지, 절대 분당이니, 개혁적인 사람들은 나가서 따로 당 만들어라니,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계속 합쳐야 돼요. 계속 민주지형은 계속 합치고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있잖아요. 다음 국회의원 경선 때 보자.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다음 국회의원 경선 때 열심히 하는 후보 의원들, 지역구 없는 의원들, 그 놈들에게 꼭 출마하라 그래갖고 붙이면 되잖아. 오영환이 지역구에 김병주 의원님 같은 사람 나가갖고 붙이면 오영환이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지역구 없는 비례대표나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내보내갖고 경선에서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그 사람들 수박 정리한다고 하지 말고 내 표를 행사함으로써 수박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입만 수박들 나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박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당원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선대위원장 마다하지 않겠다. 뭐든지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에 이재명 조기 등판 합니다.